이벤트 잘 한번 보죠. 3496입니다. 3496. 그러면 31일 수요일 이게 떠요. 요게 아까 들어오신 것 같고 클릭을 합니다. 자, 일단 너무 채널 수가 많으니까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할게요. 자, 이 3496이 여기서부터 3496이 들어옵니다. 네, 플레이를 합니다. 자, 여기 3496 이렇게 들어오고요. 자, 그 다음 요 동선 또 3496 차량 머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 예, 예. 그 3496 일로 지나가죠. 네. 방향 사무실로 좀 전화를 제 사무실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죠? 그 다음 옥상 예예 예, 예. 제 아파트 관리소가 이쪽에 있으니까 예, 예. 이렇게 아, 휴대폰 전화 아파트 번호 몰아서 이제 이쪽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예, 예. 있죠? 예, 지금 차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봐서 이제 지하 주차장까지 갈 거예요. 여보세요? 예, 지금 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예, 내려가고 예, 있습니다. 자, 지하 주차장은 거기서 예, 예. 좀 더 많이 뛰어야죠. 예예. 예. 레이아웃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하 주차장이 들어간 게 나와요. 아파트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아파트. 아, 이제 켜지. 이제 켜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들어가서 여기가 있고. 예, 순서대로 하는데. 자, 일로 지금 들어오고 계세요. 맞죠? 예,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로 들어와서. 쪽 여기 들어가고요. 우회전했을 때 바로 이쪽 화면에서 나타나게 해놨고 이제 그 우회전을 해야 되니까 작년 7월달부터 해야 되니까 6월달은 요금이 10% 안 된 걸로 하고 5월달로 저기 그러니까 작년 그 다음 또 일로 나오고요. 4월까지 해야 저 아, 여기 안에서 파킹을 그러니까 하겠죠? 작년 저기 6월부터 네, 4월까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예 근데 15년 이제 예, 예. 5월부터 하든지 자 6월부터 하면 되겠네. 차가 어디 주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넣었어요? 그러면 이 예, 예, 엑셀 파일이 다운로드를 갖다 해봐요. 그 예,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저장을 시켜요. 예,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열기 저장이 있는데 저장을 시키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주차장에 걸어서 가시겠죠, 여기 있네요. 열기를 했어요? 예예 예, 그게 그거 입력을 해야 돼요. 예,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 그 1부터 이제 그 뭐 이제 101동 1호부터 뭐 101동 101호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500호까지 가면 500세대 끝번호까지 있잖아요. 세대 사용량만 들어가는 거예요. 움직임 감지를 해서 네, 이 영상을 저장하는 공용분 사용량 공용분이 예를 들어서 2만 석사 거기는 2만 넣고 나머지는 세대 사용량을 갖다가 세대별로 쭉 넣는 거예요. 네, 근데 전체 사용량에서 저기 그러니까 저기 세대 거 빼고 이제 네, 이제 들어갔어요. 모자 분리되고 있다면 모자 분리되고 다 올라가신 것 같은데